네, 양팀의 4강 첫 번째 대결 부산 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KPG 대 모노프로기의 대결은 정말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양측 간의 조합이 많이 갈렸죠. 그렇죠. 저 원탱 3대를 쓰고 있는 모노프로그. 레킹볼은 계속해서 앞뒤 라인 휘저어주고 진짜는 위도메이커 파라가 좀 뛰어. 뒤를 누적시키기 때문에 결과는 네. 리스폰 마치겠죠. 다 떨어지면서. 그렇죠. 네. 자, 빠르게 리스폰을 마치기 위한 선택. 그리고 포화가 벌써 찼습니다. 저희도 메르시 데려가는 마지막까지 모습. 네, 최후의 안방이었는데 자, 일단 데려갔고요. 포화 게이지를 워낙 많이 내줬기 때문에 자, 이 점이 좀 아쉽겠습니다. KPG도 일단은 선수가 좀 바뀐 것 같죠, 기존보다. 그렇죠. 파벨 선수. 선수가 일단은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루시우를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도 좀 오랜만에 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선수인가요? 네, 일단은 바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포화까지 일단 투자가 되면서 두 명 데려갔고요. 그리고 칸 선수가 브라이트를 킬변을 좀 만들어 주긴 줬는데 그래도 동선 싸움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멤버 변화가 좀 있었네요. 모노프로가 생각보다 너무 수월하게 젠지 상대 때보다 더 쉽게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원수민 선수의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점령 게이지는 모노프로그가 약 50%까지 채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루키 선수가 너무 편하게 지금 딜을 넣을 수 있는 구도라서 앞쪽에 있는 레킹볼 그리고 브라이팅 선수가 어그로를 다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파라가 지금 레이지 선수 너무 편하게 지뢰 또 같이? 한쪽 구도는 지뢰밭을 막아놓고 뒤로 빠진 인원들 충격파로 좀 밀어주면서 또 한 번 시간 끌게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유한데요. 지금 안에 지뢰밭 때문에 쉽게 빠르게 진입 못했어요. 또 다시 네. 한 번. 그래가지고 레이첼의 포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면서 네. 더군다나 지금 포화 쓰지도 않고 EMP로 깔끔하게 막힌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새 네. 80%대 이거 급하게 나오다가 나노포화의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렇죠. 자, 벌써 게이지가 85%입니다. 펜시가 루키를 데려가긴 데려갔습니다만 본진 쪽에서의 추가 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리스폰이 또 꼬여가지고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 너무 밀리는데요. 예. 많이 말렸죠. 이미 포화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루키 이번에 펜시가 끌어내면서 네. 자, 여기서 포화 대박, 포화 대박. 자, 일단은 잘 피했습니다. 예, 레이첼 쏟아붙지 못했고 파멜이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지뢰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최대한 버텨주고 있는 모노프로그의 네.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KPG가 정말 한번 큰 고비였던 게 나노화제가 있는 상태였고 포화까지 있는 상태였는데 네. 암쪽에서 일단 루키 선수가 먼저 끊기면서 뒤쪽에 균형이 무너지는 그림이 만들었기 때문에 겨우 KPG가 뽑아낸 뺏어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칸에 EMP가 좀 기다리고 있고요. 소리방벽도 돌아오고 있는 것 같죠. 펜시 선수가 뒷라인을 좀 몇 번 끊어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장면들을 좀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떨어지면서 네. 일단 칸 선수가 EMP 마치긴 했지만 잡아내지는 네. 못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달달스무스 선수가 예 아나를 끊어냈지만 본진 쪽에서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융화 자폭을 던졌는데요. 2층 쪽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메리시도 안전하게 숨어줬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점점 생각나는 게 칸의 EMP의 좀 적중률이 좀 아쉽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포화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레이첼. 자, 본진 쪽 에라 모르겠다. 없네 쐈더니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돌려주는 모습. 결과는 좋아요. 네. 자, 이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KPG의 멤버 변화가 좀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보는 선수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멤버 변화의 탓인가요? 약간 이제까지 KPG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좀 많이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싸임새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모노프로 입장에서는 좀 더 완성도 높게 딜러진들의 합이 마저 떨어지고 있고요. 네.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KPG가 본인들의 기회를 잡았을 때 칸 선수의 EMP 타이밍이 확실히 모노프로의 파라 메르시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파라메르시를 보자마자 바로 EMP 썼지만 위치 선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잡아내지도 못했고 본인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EMP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빠지는 바람에 다른 팀원들도 또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 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적이 있었는데 KPG의 단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게 변형 고치에서도 솜브라가 기용됐을 때도 EMP의 활용도 그리고 체온의 속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페인 선수가 섰을 때는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 거점 쪽에서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빈벽으로 막아내면서 달달 스무스를 먼저 끊어냈어요. 조합 자체 상으로 꽝 부딪히는 조합이 되면 모노프로에게 밀리는 조합입니다. KPG는 네 역시 이번에도 모노프로그가 먼저 점령을 해놓고 시작을 되고 있고요. 뒤로 길게 빼고 있는 KPG 그리고 펜시가 트레이서에서 일단 둠피스트 칸까지 잘렸습니다. 아, 리퍼 때문에 둠피스트를 들어준 모양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메이가 앞쪽에서 빙벽각 보고 있고요. 칸의 EMP는 어느새 86%. 이번 턴에 EMP를 어떻게든 좀 터트려서 한번 뺏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융화와 함께 좀 들어가 볼 생각인 것 같죠? 아, EMP! 이게 근데 문제가 메카를 얼린 다음에 깔끔하게 눈보라가 들어간 타이밍에 EMP가 맞물린 거라서 하필 타이밍이 아, 이 캠핑 너무 아쉽겠는데요? 예, 너무 안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모노프라 레이첼 선수가 누가 봐도 그냥 나는 디바만 올려놓고 눈보라 쓸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예. 너무 아쉽겠습니다. 그래서 한타를 이번에도 패배를 하게 됐고요. 예, KPG가 나름 픽으로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카운터 치자라고 들고 나온 조합이 파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린 파라를 카운터 치는 게 직접적인 파라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본대를 직접 터뜨리면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또 떨어져야죠? 자, 뒤쪽으로 던졌습니다. 브라이트 카사블랑카 선수가 일단은 대신 잡힌 모습이고 이러면 파라도 쉽게는 못 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어? 뒤에서? 루키의 죽음의 꽃! 아! 예, 아나를 끊어내긴 냈습니다만 예, 그래도 킬건 2도 보고 있는 모노프로그요. 의미 있는 킬건이어서 네. 어차피 거의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에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90%대거든요? 맞아요. 리스폰이 꼬이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는 지금 퍼센테이지라서 게다가 또비의 소리방벽 레이첼의 눈보라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리방벽 덮어줬고 브라이트 메카 지금 문제가 KPG는 앞뒤 라인이 갈렸어요. 어떻게든 한번 비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대가 뒤에 빠져있는 상태에 암쪽 들어온 모습이고요. 이걸 예. 또 다시 한번 메카 올리고 눈보라 쓰고 싶을 텐데 그렇죠. 던졌습니다. 자, 그래도 펜시가 일단 추가 킬 만으로 내고 있긴 하거든요. 추가 시간. 아 그래 혼자서는 루키까지 잡아내고 있는 펜시. 아 보이라도 안 잡혔어요. 예. 너무 약오르기 뒤로 빠졌고요. 오. 자, 그래도 일단은 추격을 해서 잡아내긴 잡아냈는데 레이첼 탄 잡아냈습니다. 난전이에요. 난전이에요. 빙벽 올라와서 위에서 네. 그래도 잡히긴 했거든요. 예, 일단 떴어요. 자, 하지만 네. 예, 대세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모노프로그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일단은 네, 예. KPG의 바뀐 선수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보였던 안정감보다는 좀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일단 뭐 손발을 맞췄던 팀원들이 두 명이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력이긴 네. 했어요. 이 부분에서 게임이 정말 많이 뒤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MP 타이밍에 절묘하게 메카를 딱 얼리는 타이밍에 눈보라가 적중을 하면서 EMP가 아무 의미 없이 빠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이 굉장히 두고두고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이 아쉬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선수 교체가 좀 있으면서 멤버의 변화가 있으면서 경기력이 기존보다는 많이 떨어진 듯한 KPG의 네. 모습이어서 약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은 막 계속 이 멤버 이대로 간다면은 사실상 KPG가 냉정하게 말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밀렸던 그림이 있었고요. 사실 네. 팔에 대한 대처도 안 됐었고 그냥 돌진 조합, 오리사와 변형되던 리퍼의 조합에 메이 조합에서도 카운터 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변화를 노려야지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일단 1세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원사이드하게 좀 밀렸죠. 뭐 점령 게이지도 100대0 스코어가 좀 나오는 바람에 많이 아쉬운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는 KPG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이제 지브롤터가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얼마나 또 메타를 많이 가다듬고 좀 피드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반전은
그냥 기존의 선수인데 닉네임이 바뀐 거라면 예, 정말 깜짝 놀라겠지만 예, 경기력이 워낙 큰 격차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닉네임이 바뀐 건 아닐 거예요. 네.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거라 믿고 싶어요. 워낙 믿고 싶어요. 그 네. 저기 많이 차이가 나서 경기력이 저희가 그쵸. 기존에 봤을 때 네. KPG가 젠지 B도 잡아들고 항상 파이널에 진출하는 팀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제 그렇죠. 기억에서는요. 물론 네. 메타가 바뀌고 뭐 리퍼 기존의 사용도보다는 빈도수가 높아져서 이거에 대해 대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밀렸던 KPG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지브롤터에서는 선수 교체가 있을 것인지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지브롤터에서는 어떤 조합을 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1세트가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세트 지브롤터, 세 번째 세트 볼스카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률이 된다면 동점이 된다면 타이브레이크 맵으로 리장타워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미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는 오버워치 코리아컵 8월 예선 3회차고요. 이제 파이널은 오프라인, 저희가 지금까지 치러드리고 전해드리고 있는 예선전은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모노프로그를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네, 뭐 기존에 예전에 모노프로그 팀원이었던 선수도 와서 뭐 모노프로그 화이팅 이런 식으로 채팅도 치는 거 봐서는 네. 뭐 많은 선수들 그리고 지금 아마추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또 관계자분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한번 또 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일단 맵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부산 맵은 끝이 났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모노프로그의 상황인데요. 두 번째 맵은 지브롤터가 선택이 됐습니다. 일단 후위 맵이죠. 네, 워낙 파라를 잘 기용을 했었고 결과가 또 좋았었거든요. KPG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스나이퍼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약간 흐지부지되고 파라 견제도 안 됐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솜브라 EMP 싸움도 쉽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눈보라 타이밍과 맞물림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지만 화물맵이 좀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쟁탈에서는 좋은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솜브라 또한. 맞습니다. 자 이런 그 어려움 사실 뭐 갑작스러운 멤버 교체는 어느 팀이나 다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일단 4강까지는 3판 2선승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맵 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승전은 4개 맵 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 경기 결과도 많이 궁금하네요. 젠지비가 올라왔을지. 네, 올라왔다면 또 경기 중일 텐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와서 결승에 누가 올라올지도 궁금한 상태입니다. 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모노프로그와 KPG의 두 번째 대결 지브롤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 팀의 두 번째 대결 지브롤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멤버 교체는 모노프로그 쪽에서 먼저 해주고 있네요. 미르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브라이티 선수는 호그 특화되어 있던 선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미르 선수가 들어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KPG는 이 멤버 이대로 일단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레이첼이 맞다면 겐지를 정말 플레이를 잘했던 선수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오픈 디비전에서도 참가를 했다가 아쉽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 선수인데 자 일단은 루도메이커 싸움은 일단 루키 대 펜시. 펜시는 뭐 이번 8월 예선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복 없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양쪽 간의 겐지 구도도 재밌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조합이 일단 똑같습니다. 양쪽 다. 아 앞라인 탱커 하나만 다르네요. 윈스턴과 오리사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뭐 조합은 비슷합니다. 뭐 선택지 차이는 뭐 사실상 오리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화물의 홀딩의 중요성 때문에 오리사를 선택해 준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달자스무 선수는 윈스턴 잘 다룰 뿐더러 더군다나 겐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돌진 조합을 들고 나온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터널까지는 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용검 게이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양 선수 비슷 아 칸 선수가 앞서고 있네요. 74% 자 지금 바로 근데 나노를 주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칸 선수가 뒤쪽까지 좀 깊숙이 들어가면서 한 번에 끊긴 게 아니거든요. 예. 루키를 잡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모가 돼가지고 역시나 예상대로 좋은 결과는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르게 위도메이커가 정리되고 그 이후에 질풍참이 초기화되는 시간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용검과 나노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은 좀 모노프로그의 루키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드리블링 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기회는 모노프로그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노 연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노프로그 일단 뽑았습니다. 아 하필 또 카사블랑카의 발키리가 맞물린 타이밍이어서 좀 그래도 이득 많이 봅니다. 모노프로그 네. 계속해서 두 명 뒤쪽 킬러진을 끊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화물 홀딩을 해주고 있는 모노프로그의 모습. 시간은 계속 흘러서 1분 50초 때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턴에는 미르 선수의 좀 일단은 자폭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타준 싸움. 일단 대치 구도가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의 여유는 점점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1분 30초 때. 그리고 KPG는 일단 디바의 자폭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요. 달달 스모스가 아 이거를 자폭까지. 자 수면. 수면으로 그대로 윈스턴을 제어버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노프로그의 힐러진들. 아 노련해요. 아니, 서로 힐러진들끼리의 케어 능력이 엄청납니다. 또비도 네. 체력 낮은 상태에서 궁극기 온화해주면서 발키를 버티는 모습이고요. 이거 시간 얼마 없어요. 1분이에요 이제. 예.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여전히 첫 번째 경유지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KPG의 아, 모습인데 KPG는 나노가 제가 계속 꼬이는데요. 이러면은 임팩트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칸이 용검이 온다고 해도 그렇죠. 정말 혼자 원맨 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모노프로의 나노 용검보다는 속도가 많이 밀릴 거거든요. 네. 벌써 준비 끝났습니다. 모노프로그 아, 나노 용검. 달달스무 선수 자는 순간 억장 무너졌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엄청막. 일단 옆으로 좀 돌아가는 선택인데요. 아직 여유 있죠? 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뛰어갈 준비하거든요. 자 그래도 안쪽까지 깊숙이 되면서 또비는 잘 몰아냈거든요. 예 달달 자 칸이 먼저 뽑았습니다. 오, 용거 자 이번에 좋아요. 자 이번에 좋습니다. 레이첼 너 펜시 와 자 이러면 첫 번째 경유지까지 갈 수도 있는 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KPG의 모습. 근데 화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비빌 수 있는 그림 나올 것 같거든요. 왠지 예, 뒤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군요. 네. 자 이러면 아 근데 비비러 오는 거 체크하고 일단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위쪽부터 최대한 나가주면서 지금 레이첼이 더군다나 브리깃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 조합 상승상으로 일단은 유리해요. 네 자포까지 아하 이 두 명 무너지면 이거 그대로 끝나겠는데요. 예 자 이거 미르가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요. 자 이러면 비벼졌고요. 화물 쪽으로 많이 붙어있는 모습. 자 KPG가 오히려 동서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펜시까지 마무리. 자 아나가 끝냈습니다. 루키가 또 메르시까지 잡아내면서 아~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다음 턴에의 비비는 싸움에서 조합까지도 카운터를 쳤던 모노프로그의 침착함이 결국에는 물론 자폭이 대박이 터서 게임이 끝나긴 했지만 네 브리기테의 박근혜는 침착함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PG도 나쁘지 않았어요. 앞쪽에 탱커들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원시의 분도까지 키면서 메르시를 딱 캐치해놨을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아 화물이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반부터 오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화물 홀딩했던 모노프로그의 좀 그런 쌓았던 기둥 자체가 좀 좋게 작용한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한 점도 내주지 않았던 모노프로그의 방어였고요. 확실히 이 초반 그 용검 싸움 네,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칸 선수가 일단 겐지를 꺼내들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자 레이첼의 용검의 결과가 초반에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었고요. 이거는 막 모노프로그는 겐지와 아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네, 한 번만 뚫어내면 되기 때문에 KPG는 일단은 토르비언 들고 나왔습니다. 완막을 하겠다.
토르비 옷만 보면 이제 압둘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 저도 압둘라 선수, 압둘라 8세였죠. 네, 압둘라 8세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파이널에 지금 진출해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공교롭게도 KPG를 상대로 또 압둘라 선수가 네. 엄청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일단 칸 선수는 앞쪽에서 빙벽을 통해 좀 이점을 챙기고자 견제하려고 일단은 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KPG가 네, 일단은 트로비언을 꺼내 들었는데 빙벽 기다리고 있죠. 자, 그리고 디바와 윈스터 함께 들어갑니다. 메이가 뒤쪽에 있는데. 자, 일단 화물은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펜시 선수가 좀 분전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토르비언을 통해서 좀 많은 이점은 못 챙겼어요 아직까지는. 네. 포탑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견제를. 포탑 위치가 일단은 너무 무난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예, 스무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포탑이 한 번쯤은 탱커들이 진입하다 뒤돌 수 있는 위치로, 뒤로 봐야 되는 위치로 깔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물론 방벽을 믿고서 이렇게 누적들을 넣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나노용검이 왔을 때 경우에는 좀 같이 썰리다 보니까. 자, 들어갔습니다. 주면서 뒤쪽 라인 이거 오리사 고립 그렇죠 해줘야죠. 자, 되나요? 자, 빠져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파벨 용광로는 그저 거들 뿐. 예. 사실 이거 써놓고 좀 파벨 선수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냥 장식처럼 됐어요. 네. 그 와중에 이머전시에 나눠갈 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요. 일단 한번 막아냈습니다. 워낙 이제 KPG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한 점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남은 시간은 2분 때 모노프로그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생각입니다. 모노프로그는 또 이번에도 소모전 한번 펼칠 거예요. 본인들의 용검과 나노강화제가 둘 다 들어와야지만 한타에 끊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궁극기를 뽑아내는 소모전을 걸 건데, 일단은 용검은 다 왔거든요. 이거 펜시가 끊겼으면 그냥 걸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루키가 용검 들어가죠?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눈보라 일단 칸이 자 입구 쪽에 사용을 해주긴 해줬습니다만 뒤쪽 라인 예, 모두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모습이고요. 화물이 좀 많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선택해야 될 파벨 선수가 토르비언을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리스폰은 좀 최대한 꼬이지 않게끔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 그래도 달달 선수가 꼬비를 데려갔습니다. 예, 데려갔습니다. 나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원심 윈스턴에게 나노강화제 준 상태고요. 네. 자, 거의 직전까지 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폭으로 막아보려 했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파벨 선수가 네. 데려가긴 했지만 하나씩 정리가 되고요. 이대로 파벨 쪽에 네.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자, 이러면 모노프로그가 2대0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에는 확 힘이 빠지는 좀 난전이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자, 레이첼의 겐지 좋았죠. 워낙 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첼이 맞다면 뭐 김지정 해설의 말대로 워낙 잘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또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자,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KPG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1회차 때에도 결승전에서 미끄러졌던 기억이 굉장히 많았던 팀이라서. 네, 뭐 일단은 오늘 KPG는 기존의 KPG보다 좀 더 약간 안정감이 떨어졌다는 모습이 좀 계속해서 각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었고요. 좀 아쉽게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아쉽겠는데 일단 멤버 교체가 가장 좀 컸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뭐 최강 캐스터 말대로 진짜 멤버 교체가 아니고 닉네임 바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니길 네. 바란다고요. 저는 아니길, 아니길 바란다고요. 바란다고요. 그거라면은 역행을 맞은 거기 때문에 다시 경기력이 좀 문제가 커요 그거는. 아니 하루 네. 예, 한 주 사이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컨디션이 난조가 있거나 뭐 어제 밥을 잘못 먹었거나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그렇죠. 선수가 다른 선수겠죠. 네. 네. 아니 김지정 해설도 오늘 이제 닭백숙을 드시다가 네, 체해가지고 지금 체해서 오셨잖아요. 지금 네네. 밥도 안 먹고 네. 몇 마리를 드셨길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안 먹었습니다. 네. 네. 토종닭으로 한 마리 드셨나요? 그렇죠. 토종닭 한 마리를 혼자 드세요? 네? 토종닭이면 먹다 보니까 예 거의 칠면조만해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엄청 커요 토종닭이. 좀 크긴 한데 단백질 보충.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런 그 이슈가 생긴다면 그 가능성은 집중력이 있다. 많이 네.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선수 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팀이고 저희가 이제 매번 선수 교체에 대한 그 규제는 없기 때문에 그쵸. 좀 매번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나왔는데 자 그래도 내일 경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좀 마지막까지 도전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심정 잘 치러서 4위차 경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 결승전 그 매치업을 만나볼 예정인데 위쪽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젠지 B가 올라올 것인지 초비 원팀이 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네. 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4강 경기를 좀 기다렸다가 4강 두 번째 경기부터 저희가 좀 들어갈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비 원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보는 팀이라서 예 어떤 팀일지 많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선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일단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몰라서 저희가 일단은 좀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럼 저희 잠시 준비하는 시간 갖고요. 예, 바로 위쪽 예 다른 조에서 치러지고 있는 4강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